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풀개미 컨텐츠 테마파크 1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것을 준비했냐면요, 바로 짜잔, 잉? 이게 뭐지? 이거 두부도 아니고, 이거로 제가 사육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뚜껑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혼자서 하긴 좀 힘들 것 같아서 지트닛 내 작업장에 가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가볼까요? 렛츠기리. 자, 여러분, 또 이렇게 해서 지트닛 내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한 거는 제가 발포 석고를 샀어요. 발포 석고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해외에서 제가 개미 사육장을 만드는 거 봤는데 그나마 비슷한 거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스케치해서 개미 굴 파고 조각도로 파고 해가지고 뭐 제 나름대로도 예술 아시죠? 제 똥손. 아,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지트닛 내 오면은 뭔가 이 작업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독서실 같은 느낌이랄까? 공부할 땐 독서실, 작업할 땐 여기. 그리고 이제 막 되게 사소한 그런 공부 이런 것들도 네. 하나라도 없으면 이걸 변하고. 와, 근데 그거 진짜 뭐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요? 사육장 같은 거예요? 강아지 집이에요. 아, 강아지 집이에요? 네. 와, 뭐 꼼수 다 만드시는구나. 뭐 저는 뭐 개미 집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구멍을 두 개를 크게 뚫을 거고요. 아, 하나만 뚫던 두 개를 뚫던 이렇게 뚫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점은 아마 여기쯤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아마 여왕개미 방이 되지 않을까요? 여기가. 그리고 이렇게 쭉 가다가 조금 방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파볼게요. 이렇게 우선 이렇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이게 옆면만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윗면만 이렇게 좀 더 그리자면 그냥 구멍 하나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구멍 하나로 이렇게 가운데로 연결했다 치고 네, 이렇게 파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약 1시간 정도 열심히 팠는데 이 조각도 하나 부러질 정도로 열심히 했거든요. 지금 하나 팠고요. 이제 위에 남았는데 할게요. 예쁘게. 자, 야,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수작업으로 개미 굴을 나름대로 만들었는데 어떤가요? 좀 볼만한가요? 이제 호수 끼고 이제 뚜껑 만들고 이제 숨구멍 만들고 해서 이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뚜껑 제작하는데 이제 숨구멍 하려고 합니다. 아크릴 해가지고. 와, 이게 되게 멋있다. 지트님 수제자 맞나요? 네, 저런 식으로 레이저 가공이에요? 네, 레이저 가공. 와우. 여러분, 저 이런 사람이에요. 최첨단을 사용하는, 개미한테 사용하는 유튜버입니다. 개미 유튜버. 아이, 개미 유튜버. 자, 여러분들,
복기를 했고요. 이제 이 아크릴판 숯구멍 몇 개 났는데 그걸 이제 여기다 부착을 하면 됩니다. 우선은 입구는 여기다가 해서 실리콘으로 어느 정도 마감 처리를 할 거예요. 이 상태로 하루 정도 있다가 다음 날 또 하루 정도 여기에다가 또 붙여서 또 하루 지나면 될 것 같아요. 호미 뚫어 볼게요. 뚫었습니다. 오오 불금이 나온다. 오 불금이 방금 더듬이 봤거든요. 오 야야야야야야야야 아직 아니야. 아 나왔어. 자 바로 테마파크 연결하겠습니다. 근데 이름 안 정했는데. 자 여러분들 어 연결했습니다. 아 좀 길구나. 좀 잘라야겠어요. 오케이 우선 오케이 연결했습니다. 자 드디어 제가 거의 꼬박 하루 동안 만든 테마파크 연결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요 굉장히 많은 불개미들이 고치랑 애벌레 그리고 여왕개미 여왕개미만 21마리씩이나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관찰하기 굉장히 좋은 소환사의 협곡 뒤에까지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여기다가 이제 친구들이 처음은 조금 무섭더라도 이 친구들이 잘 들어와서 적응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이번에는 뭐 유인 먹이 같은 거 넣을 수도 없고 시간이 지나고 아늑하면 테마파크 입성 했어요. 으로 나올지 이 구멍으로 나올지 어디로 나올 거니? 어 너무 기뻐요. 제 해외에서 있는 영상을 보고 따라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이름 없는 이 테마파크가 현재 건설이 됐는데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 불개미들이 여기서 활동을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기뻐요. 오 저기 불개미 한 마리 저기까지 왔는데 보이시죠? 오 더듬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야 왔으면 들어와 어서와. 그러니까 막히지 않고 잘 뚫었어요. 호수도 잘 연결되고. 근데 친구들이 왜 이렇게 멈칫멈칫하는 거지? 야 뭐야 그 뭐가 꼬는 거야? 흙 날르면 안 되는데? 야하 야 여기는 황토강 아니야. 와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한 마리가 오나요? 자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불개미 친구들이 갑자기 황토 덩어리를 물고 와서 야 입구 막기만 해라 너. 야 너 어디 들어가 봤다고. 야 황토로 막으면 어떡하냐. 이거 내 테마파크 이거 와 진짜 열심히 막 두고 가네 진짜. 너 조짐 그냥 이상해. 왜 저 돌멩이 물고 다녀. 방금 보셨죠? 어? 야 너네 왜 단합이야 뭐야 이거. 야 막지마. 야 진짜 막으면 너네 테마파크 이제 안 만들어준다. 우여곡절 끝에 일개미가 여기 한 마리 테마파크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이제 자유용권을 제가 끊어줬기 때문에 뭐 가족부터 지인부터 하나도 되는데 뭐 황토 발로 차고 황토 나르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 가는 이 친구가 야 여기 제법 좋아 라고 설명해 주길 바랄 뿐이고요. 여기 황토를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물어다가 놓을 것 같은 약간 안 좋은 감이 있는데 이것도 다음 테마파크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나쁜 녀석들 내 마음도 몰라주고.